안녕하세요, KBS 시청자 여러분, 문영규 기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꿈만 같았던 유현진의 싸이 영상,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 불안 요소도 여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이닝 문제인데요. 유현진이 목부 상당하면서 200이닝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졌는데, 최근 10년간 200이닝을 넘지 못하고 싸이 영상을 받은 투수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썸네일에 유현진 무조건 싸이 영 탄다, 이건 억울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회수가 네, 장난이고 사실 이대로만 가면 이런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유현진의 싸이 영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왜 때문인지 오늘 지난 10년간 싸이 영상 수상자 기출 분석과 그리고 싸이 영상 포인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ESPN 싸이 영상 포인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빌 제임스가 고안한 방식인데요. 높으면 좋은 겁니다, 당연히. 유현진은 당연히 1등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느냐. 최근 10년간 20명의 양대리그 수상자 중에 이게 정확히 예측한 경우가 14명. 그 틀린 경우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류 확률이 30%인데요. 이 정도면 뭐 좀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 오류에는 다 특이사항,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올해도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지, 유현진에게 그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특이사항, 내셔널리그 18승에 평균 득점 2.53으로 포인트 1위였던 맥스 슈어저를 제치고 겨우 10승에 디 그롬이 차지합니다. 이유는요, 바로 평균 득점 1점대 때문입니다. 이걸 봤을 때 오히려 유현진이 수상할 이유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싸이 영상에서 그리고 승수가 차지하는 이런 어떤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NL 포인트 1위였던 젠슨은 마무리 투수여서 2위 코쇼를 제치고 포인트 3위인 슈어저가 차지했고요. 다음 AL 2015년 파이크는 1위 프라이스와 포인트는 거의 비슷했는데 승수가 20승이었습니다. 이게 20승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유일하게 20승을 노려볼 만한 스트라스버그 대책점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2010년 AL 펠릭스 에베난데스는 리그에서 평균 득점도 1위였고요. 이닝까지 1위였습니다. 올 시즌 평자 1위는 유현진이죠. 네, 2009년 AL 잭크랭키는 승수는 좀 적었지만 평자랑 삼진 등에서 압도했고요. 역시 평자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가장 논란이었던 건 2009년 NL 팀 린스컴의 수상이었는데요. 사실 포인트 1위였던 웨인라이트와 비교하면 스탯은 삼진을 제외하고 차이 별로 없고 오히려 웨인라이트는 19승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유가 뭐냐면은 재밌는 게 싸이 영상 포인트 2위가 같은 팀의 크리스 캄페터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투표를 까보니까 1위표는 오히려 웨인라이트가 더 많았어요. 근데 2위에서 린스컴이 압도했거든요. 이게 제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좀 기자들도 그래도 1, 2, 3위를 이렇게 냈는데 1, 2위를 같은 팀을 주긴 좀 뭔가 꺼림칙해서 같은 팀 선수끼리 표가 좀 분산되다 보니까 린스컴이 약간 반사이익을 누린 게 아닐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싸이 영상 포인트는 뭐 20승이나 1점대 자책점 뭐 이런 아주 특이사항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는 수치인데 올해 유현진 선수 특이사항인 1점대 자책점까지 갖고 있죠. 그리고 최근 10년간 1점대 평균 자책점인 투수가 선발 투수가 싸이 영상 못 받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이게 2015년 잭크랭키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때 수상자인 아리아테 역시 1점대 자책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닝 이야기, 앞서 최근 10년간 200이닝 이하 투수가 싸이 영상 받은 적 딱 두 번이라고 했죠. 이게 2014년 커쇼 그리고 2018년 스냅입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10년 동안 두 번이나 생긴 거예요. 왜냐면 2014년 커쇼 이전에 파업으로 인한 단축 리그, 어떤 리그 이적 제외하고 200이닝 이하 투수가 싸이 영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닝에 대한 금기가 점점 풀렸고 10년 동안에 두 번이나 생긴 거라서 유현진 올 시즌 충분히 이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스냅 겨우 180이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싸이 영상은 상대 경쟁인데 유현진 경쟁자가 솔직히 말해서 올 시즌 약합니다. 좀 약해요. 운도 좋은데요. 앞서 말한 특이사항 20승이 가능한 투수 스트라스버그 평자가 3.7대입니다. 너무 높죠? 네, 유현진보다 2 이상 높아요. 경쟁자였던 슈어저, 이 선수 좀 부상당하면서 원래 이닝에서 많은 메리트 갖고 있었는데 이제 3진밖에 메리트가 없죠. 그리고 디그롬 아직도 승수 너무 낮습니다. 잭크랭키는 고맙게도 AL로 갔죠. 즉 유현진이 가진 1점대 평균 득점을 압도할 만한 메리트 가진 선수 없어 보입니다. 뭐 유현진이 어떤 동양인 선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한 싸이 영상 후보고요. 여기에 조금 불안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유현진이 우위인 스탯은 비율 스탯이에요. 다른 선수들은 누적 스탯이고 뭐 승수나 K 같은 누적 스탯은 한두 게임 못하는 걸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비율 스탯은 한두 게임만 유현진이 망쳐도 크게 치솟거든요. 평자는. 그러니까 즉 싸이 영상 수상의 관건은 경쟁자가 아니라 유현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앞으로 지금의 페이스로 평균 자책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닝을 어느 정도 전반기처럼만 소화해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부디 유현진의 한국, 아니 아시아 최초의 싸이 영상 수상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영규 기자였습니다.